한순간 찾아온 일이었습니다. 70대 노인이 8살 아이가 되었습니다. 자서전 하면 내 이야기를 쓰는 거라서 내가 쓰는 게 맞긴 한데 우리 이제 남편의 기억이 사라지면서 아내는 혼자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먼 곳에서 나의 곁으로 날아와서 아들 딸과 만난 기념사진 당신이 생각나시나요? 무더위만큼이나 학구열이 뜨거운 태주 씨네 집. 동물 마취로 있지. 이게 뭐 기억을 잃기라면. 동물? 난 이거 뭐야? 코끼리? 요거. 파범? 아니, 파범 아니야. 파범은 파범 아니지. 파범 아니야. 모가지 긴 거. 응? 모가지 긴 거. 응? 세 글자 이거 뭐야? 모르겠어. 한국말로 얼룩말? 얼룩졌지, 이렇게. 이렇게. 그랬다. 아저씨 좀 기억력도 돌아올까? 그래도 모르는 거는 그래도 안 하는 것만 나을 것 같아서 좀 기억력이나 좀 이렇게 조금 나아질까? 그 희망이 붕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나 할 법한 공부지만 치매 환자에게는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갔을 때 같은 개수로. 국가 유공자 후손인 이태주 씨는 중국에서 살았지만 한국 정부의 귀화 권유로 2005년부터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젊었을 때 애기 안고 찍은 거. 이게 우리 젊었을 때 껴. 애기 누구야. 애기지 무슨 누구. 애기 누구 애기인가? 우리 애기지. 어? 우리 애기 누군가? 이름대로. 우리 애기 무슨 내 이름 어떻게 아우. 당신 아들이 이름 뭐예요? 당신 아들이 지금 조금 말해. 이름 뭐였어 이름은? 셔츠는 신나 와이비 하나? 자가 하나? 바깥에 있어? 나 보고 싶어 해. 아. 보고 싶어 해. 나 아직 반. 무슨 안자니까 보고 싶나? 며느리. 며느리. 서총, 지세각씨. 아, 서총인가? 아, 생각 안 나. 며느리 제품은. 이 며느리고, 지세고, 형하고, 민혁이고, 저건 지세, 우리 선수, 현우.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럼 며느리 애비는 어디가? 입고, 얼굴을 잊고, 아내 외에는 이제 가족마저도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 어디 있어, 아들? 여기 다 아들이. 아버지하고 얘기해. 있죠? 아버지 빨리 오죠. 아버지 빨리 오래. 오. 빠이빠이. 안녕히 가, 화이팅. 아내 혜복 씨가 그 옆을 지킨 것도 벌써 8년. 아버지였던 남편이었던 자신을 잊어버렸지만 단 한 명 아내만큼은 잊지 않았습니다. 부부의 연을 맺고도 10년을 떨어져 살아야만 했던 두 사람. 딸 하나, 아들 하나, 두 아이를 키워내고 이제 막 부부의 두 번째 신혼을 보내려고 하는 순간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2014년도 가을쯤에 자기 저 갑자기 기억력이 없어진다 하더라고요. 갔던 길을 찾지 못하겠더래요. 물건 가지려고 갔는데 그러니까 왜 그럴까. 그러나 치매는 의심도 안 했어요. 형 그때는 도시락 말해서 암과 똑같은 판정 받은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하던 일까지 그만두고 남편 옆을 지키기 시작한 해복 씨. 하지만 남편은 하루가 다르게 다른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어릴 딸아이가 어떤 만나니까 세 살림 가고 나갈 때면 나를 안고 소리 사랑해 이러고 나갈 때 많았어요. 지금 그게 없잖아요. 그거는 없어요 지금. 그게 그리워요. 아무리 늙은 나이 있어도 필경 부부잖아요. 그럴 땐 조금 그래. 다음 날 정기적으로 도움받고 있는 치매 안심센터를 찾았습니다. 요즘 기억력은 좀 어떠세요? 그냥 그래. 딱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진 않아요. 맞아요. 그게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그게 못하겠어요. 현재 상태에는 치매 임상 척도 1.2인 초기 치매 상태로 단기 기억 장애가 아주 아주 심해진 상태입니다.
다른 환자분들에 비해서 나빠지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또 저희가 치매 안심센터가 이제 보셨듯이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환자를 위한 인지치료 프로그램이 있고 보호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보호자를 돌보는 프로그램들이 같이 병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태준님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가지 프로그램을 굉장히 다 이용을 잘하신 아주 이상적인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침동이 트기도 전에 아내 해복 씨가 남편과 함께 집을 나섭니다. 빨리 가요. 어디로 가? 저희 운동하는데. 치매 환자들이 운동 많이 하고 그러면 신체도 좋고 머리 되네 운동도 좋고 그렇다니까니 매일 우선 운동해보자. 그래서 시작한 게 우선 한 1년 반 됐어요. 그렇게. 이렇게. 매일 아침 이렇게 남편의 운동을 챙기는 일이 이제 일상이 된 해복 씨. 남편을 위해 시작한 운동이지만 그녀의 건강도 함께 챙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건강해야지. 말 안 해. 오늘도 많이 못 걷겠다. 아침부터 부지런하게 움직인 부부. 하지만 아직 큰 산이 남아 있습니다. 내 머리 묻자. 머리 씻고 머리 맛. 맛있겠어. 머리 맛있자. 머리 맛있자. 뭐래? 머리 대가. 머리 씻자고. 네? 응. 어때 머리? 아까 땀 우리 많이 흘렸잖아. 응? 머리 땀 흘렸으니까 씻구설이 그래야 밤에 편하게 자지. 응. 제가 내 말 뭐지? 남편을 다시 욕실로 들이는 데만 30분. 물만 닿아도 싫어하는 어린애처럼 어르고 달래며 씻기느라 아내는 진이 빠집니다. 아, 그래서 머리 비누를 헹궈야 되지. 좀 날씨 추울 때는 씻으라면 씻기 싫어요. 그럴 때는 막 어떤 소리도 질러보고 그래 신경질 쓰다가 막 그러다가 막 물건도 외쳐보고 나도 막 그래 봤댔어요. 근데 이게 소용없더라고. 병이니까니. 한바탕 쉴갱이를 하고도 쉴 틈 없이 식사를 준비하는 아내. 작은 집안일조차 할 수 없는 남편을 위해 해복 씨의 일과는 24시간 모두 남편 태주 씨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식탁도 뇌기능에 좋다는 반찬들로 가득한데요. 맛있게 드세요. 때로는 힘에 부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간병을 맡길 생각은 없습니다. 그 마음 크게 먹으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직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내 몸이 따라가는 데까지는 내가 붙들고 있으려고요. 무더위와 코로나에 거의 집에서만 생활하고 있는 이번 여름. 답답해할 남편을 위해 아내가 특별한 나들이를 준비했습니다. 좋지? 당신 좋은데? 어느 게요? 산에 가는 게? 산에 무슨 먹는 게 있는가? 있어. 내가 물 줄게. 도맹이요. 마치 도맹이요. 학창시절 때 소풍을 가는 것처럼 들뜬 두 사람. 시원하지? 모르겠네. 시원하대야지. 아, 시원하다. 그래. 여름의 뜨거운 햇살을 막아내는 초록의 숲. 늘 와보고 싶었지만 쉽게 발걸음하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시원해. 한 번 더 쉬어. 아이고 시원해. 감사합니다. 공원 다니는 길만 올리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올라가야 된다. 계속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되지. 어서 내리막길 걷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지. 두 사람이 함께 손잡고 올라온 오르막길. 자, 여기 앉아. 그 어떤 길이라도 서로가 함께 한다면 맛있어? 힘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먹는 대로 먹어. 맞다. 당신 나가나 여소. 아마도 아내 혼자서만 기억할 오늘의 추억.
좋다. 세게 공기 좋다. 그렇지. 고마워. 고맙다고. 그래도 내 말 잘 들어주고 그 많이 그래도 잘 도와줘서 고마워. 또 지금처럼 함께 추억을 만들었다는 데 감사함을 느낍니다. 모자 떨어진다. 아이고 눈물 난다. 우리도 인생 얼마 남지 않았잖아. 다 70 넘었으니까. 남 인생에도 더 발전하지 말고 이대로만 있어도 난 좋을 것 같아. 힘들었던 젊은 날에도 갑자기 찾아온 노년의 큰 변화에도 여전히 건재한 부부의 사랑. 부부가 함께 만들 추억이 오늘처럼만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